이렇게 이게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안 배운 거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됐을 때 파란색일 때는 아까 트랜스폼 이펙트 레이아웃이라고 했죠. 그리고 쟤를 다시 재편집하려면은 에디트 들어가면은 텍스트 스타일 오픈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배운 게 뭐가 있냐면 텍스트 에디트 모드 끄고 ESC 이거 들어갔을 볼티지라고 때 보려고 왜 트랜스폼하고 이펙트는 했어요. 이펙트가 아까 그레디언트 필 했잖아요. 옆에 거 레이아웃을 안 했어요. 레이아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레이아웃은 첫 번째 지금 글씨를 다 가로글 쓰죠. 가로글씨 지금. 근데 난이 글씨를 이렇게 안 하고 오른쪽부터 세로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세로로. 그랬을 때 버티컬 오리엔테이션 체크를 하면은 글씨가 세로로 써져요. 다만 여기서 요것만 내가 옆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여기 플러스 아까 이거 누른 여기 가운데 누른 다음에 여기 회전을 이용해 갖고 이렇게 돌려주면은 새로 글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편한 거죠. 좀 글씨 크게 싶어요. 이렇게 떼서. 이게 버티컬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지금 네. 정확히 맞추는 거? 정확히 맞추는 건요. 여기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 트랜스폼에서 이 로테이션 있잖아요. 이걸로 사실 90딱 누르면 제일 정확하고 정확하게 90 혹은 뭐45 트랜스폼의 움직임이니까 45 그러면 45 이렇게 정확한 건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리는 건 정확하지 않잖아요. 돌리는 거는 가운데 클릭하면 선이 생기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은데 대신에 그냥 돌리지 말고 쉬프트 있죠. 쉬프트를 누르고 돌려보세요. 그러면 각도가 몇 도씩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좀 딱딱 떨어지는 값이 있어요. 있나요? 똑같나요? 똑같나요? 그럼 여기서 안 내려보네. 죄송해요. 아니면 예, 이걸로 전 모르겠어요. 이걸로 하세요. 이거 90도. 이게 제일 정확해요. 원래 글씨로 쓰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가주기가. 이거 다음 주까지 알아오셔가지고 알려주세요. 이제 자, 이렇게 했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제가 하려는 거는 레이아웃에서 이 트래킹 지금 세로는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시 가로로 바꿀게요. 가로로 바꾼 다음에 다시 돌리는 거죠. 가로로 다시 0도 이렇게. 그럼 이게 원위치고요. 여기서 레이아웃에서 트래킹은 뭐냐면 돌리면은 돌아가죠. 예, 네. 원 상태랑 더블 클릭. 라인 스페이싱은 이거 주간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하려면 셀렉트인데, 셀렉트가 뭐냐면, 셀렉트를 체크를 하고, 밑에 셀렉션 타입이 있어요. 캐릭터가 있고, 라인이 있고, 워드가 있거든요. 셀렉션이 뭐냐면, 없어지는 효과예요. 없어지는 효과. 그래서, 라인이라면 줄이 하나씩 없어지고요. 하나씩 나오고. 워드는 단어별로. 캐릭터는 한 글자씩. 그래서 이거 언제 쓰냐면, 마치 내가 타이핑 치는 효과 같은 거 나오려고 할 때, 자막이 한 글자씩 나오잖아요. 그러다 타이핑 효과음을 누르면은 꼭 자막 치는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아니, 캐릭터로 해준 다음에, 여기, 아까 이거, 키프레임. 물 주고 제가 쟤를 셀렉션을 움직이면은 여기서 잠깐요 한 4초 정도에다가 이게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있는데 레프트를 하면은 왼쪽부터 나오나? 잠깐 헷갈려요 이게 잠깐만 라이트를 맨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4초로 올려서 쟤를 올려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한번 플레이 하면요, 단어가 하나씩 나오죠. 근데 만약에 제가 캐릭터가 아니고 라인이다, 라인이면은 플레이 해볼게요. 한 줄씩, 한 줄씩 나오잖아요. 이게 라인이고, 그리고 워드면 한 단어씩 나와요. 아니네. 워드를 안 줬죠. 아, 워드. 예. 워드. 라인으로 줬. 아, 라인을 줬네. 아. 네, 워드를 안 줬어요. 좀 되게 무안했어요. 예. 요즘 왜 이래요? 잠깐만요. 워드. 예. 잠깐. 써. 예. 워드. 주고 플레이를 하면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되게 헷갈린 게, 저도 헷갈린 게 자꾸 이 키프레임 주는 거 있잖아요. 키프레임 주는 것 때문에 헷갈렸는데, 이게 특히 점 찍을 때 헷갈려요. 레프트하고 라이트가 있을 때 둘 다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게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 잘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그게 헷갈리는 거죠. 네, 키프레임 보면서 키프레임을. 근데 지금 키프레임을 그때 배우신 분도 헷갈리거든요. 안 배우신 분들 이거 보면 지금 되게 아마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효과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 네. 근데 이거를 효과를 더, 예를 들어서 자막 캐릭터 하나씩 나오는 걸 더 정확하게. 지금은 그래도, 지금도 막, 나름대로 자막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한 글자씩 쓰는 게. 이거. 캐릭터. 하고, 하나씩 주면, 네. 캐릭터. 주고 만약에 효과를 주면은 이렇게 자막이 글씨별 하나씩 나오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자막이 이제 요거입니다. New Blue Titler Pro. 이건 제가 쓰는 자막인데 이거는 베가스에 기본적으로 없어요. 없고 이거는 유료. 유료. 예를 들어서 뭐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편하죠. 다 만들어져 있고 기본적인 거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막 바 같은 게 다 이미 형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죠.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고, 그때 뉴스 뭐 하느라고 김성태 이름을 넣어놨는데, 작게, 아유, 이게 커. 에이.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자막 템플릿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템플릿에서 저는 제가 쓰고 싶은 건 이게 지금 뭐 하이라인이다. 그럼 여기서 뭐 템플릿들이 있어요. 내가 쓰고 싶은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갖고 쓸 수 있게 있는 것도 있고 내가 창의적으로 어떠지 글씨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바꿔주면 되고 이게 기본 프리셋인데 내가 활용해갖고 또 엄청나게 많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웬만한 영화 프로에 나오는 쇼 프로 나오는 것도 자막은 여기서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프로타입 타이틀러 뉴블루 이런 걸 이렇게 유료화해서 파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들 한 50만 원쯤 될 거예요. 베가스 회사에서 파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다른 회사에서 파는 거예요. 이걸... 뉴블루라는. 뉴블루. 예. 여기서 지금 이런 자막도 팔지만 아까 비디오 FX도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앞에 뉴블루 붙어 있는 효과들 있죠. 이런 것들. 이건 다 상용화된 프로그램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거 활용하고 만들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도 만들지만 진짜 화려하고 그런 것들은 다 이거 이 기본에서 막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상용화 된 이 것들 갖고 와서 같이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가스 그 자막 프로타입 타이틀러를 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